과감한 좀 전투를 계속 펼치겠다 이런 여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 이롱 쪽 오우 포로 하나씩 와.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A쪽에 구멍이 나서 백업 포지션을 컨트롤할거가 잡힙니다. 지금 놀래서 피스톨 나온다 보니까 이거 A홀이 아니야? 라는 생각에 네. 지금 급하게 백업 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맵 자체가 공격측이 좀더 균열을 낼수 있는 위치라서 확실히 지금 한 명씩 교환한 건 공격측이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맨에 죽었기 때문에 연막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하면서 일단은 로켓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사이트 타이밍은 잘 잡았어요. 네. 리셋 그리고 뒤체크하면서 아직까지도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A사이트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 말은 즉슨 다시 모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유로파 신드롬 선수가 사이버캠으로 빠르게 위치 확인했어요. 뒤쪽에 있는 인원의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사이트 뒤쪽에 너무 많은데? 라는 네. 콜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브릿지가 지금 준비를 하겠죠? 땡기고 있을 거거든요. 살다. 균열 타이밍 잡거나 여진 타이밍 잡을 겁니다. 이제 역시 균열 그리고 한 번에 나와보는데요. 야, 와 이거 컬라이크 그래도 오! 그리고 원더워커까지. 잠시만요 이게 체력사 체력 이거 버티나요? 따! 와 페닉스 이거 리테이크까지 돌아요 돌아요 돌아요. 와! 페닉스! 체넥스! 이거는 두 번째 라운드이기 때문에 리셋 쪽의 총기가 훨씬 더 좋은 상태. 하지만 지금 퀀텀 트랙은 나왔거든요. 나와서 네! 그런데 로켓이 나온 에피나를 정리. 에피나가 빠르게 정리.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세이지가 저렇게 앞에서 먼저 체킹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아우 체넥스가 한 번 더 스파이크를 확보 치유해줄게. 그리고 힐까지 깔끔하게 이러면은 전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급하게 나오고 있는 코스인데 한 방? 여기서 한번 영화 찍고 머리를 영화. 하나! 와우! 한 번 더? 그리고 이것까지는 야.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렇게 되면 A사이트 쪽으로 한번 빠르게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3대1의 상황에서 확인됐죠? 포파벨 한번 견제해줬고 TS 네. 들어오긴 했습니다. 자, 공격팀에서 스펙터를 3개를 샀기 때문에 3명 이상 줄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줄였기 때문에 총은 다 살려갑니다.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알고 있죠? 넘어오는 거! 야 로켓! 타이밍 그럼 너무 좋았는데요? 자 원더워커의 시선이 돌아간 상태에서 로켓을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A사이트 두 명 보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유로파 신드롬 선수가 센스 있게 사이버 함정을 설치해주겠는데 그 사이로 코사 충전이 필요해. 일단 하나 정리 그리고 뒤쪽 데미 장식 받진 않았어요. 자, 하지만 백사이트 확인을 했거든요. 이거 창에서 오면 낚시? 잠시만요. 넘어오나요? 갈라이크 몰라요? 갈라이크 아~ 몰라요! 뒤에서 선데이! 모르면 맞아야죠. 그리고 창문 소리기 때문에 어차피 TS님 잡아도 이거 창문 소리여서 소리 침착하게 선데이가 선데이. 서로 심리 싸움 와 선데이! 12교가 이득을 보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네 보여요. 와, 이득 봤어요. 이득 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네 뜻밖의 수화. 자 그리고 일단은 코사 뒤쪽으로 TS도 더블 도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리셋이 재밌는 게 CBA를 골고루 지금 한 번씩 뚫었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네. 그 말은 쓴 여러 가지의 운영 방식과 로테이션도 잘 돌아주고 있다. 전략이 많다라는 겁니다. 많이 준비했어요 리셋. 자 부활시키고 그 많이 준비해온 전략을 다시 한번 수정합니다. 이번엔 C사이트인가요? 갈라이크 위치 갇혔어요. 갇혔어요. 백업 해줘야죠. 이거 어? 갈라이크가 씨 냄새나는데?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힐 받으러 와야죠. 네 자 그럼 A쪽에 벽을 쳐놨기 때문에 상대방이 C로 갈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C착으로 두 명이 더온 모습입니다. 위치 발각됐어요? 네. 총기 스펙은 지금 좋거든요. 아 유로파 신드롬 앞쪽에서 일단은 오! 에피나! 이게 쉐리프! 관통? 네 2대2 파이크 확보! 일단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지금 급하게 돌아서 C창으로 대문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위치상으로는 로켓 선수랑 같이 각을 볼 수 있는 위치라서 윈드워커 눈총 들고 있습니다. 코스? 아 근데 하나하나 1대1에서 로켓 사운드 안 나고 시창 사운드 안 나면은 A쪽 약간 향기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그래서 세이지가 장벽. A쪽에 장벽 투자 한 번에 들어갑니다. 밀어주는데 아 그래도 테넥스가 코사 정리. 로켓은 뒤 체크 궤돌 같은 쪽에서 하필 총알이 원더워커도 테넥스를 잡아냈고요. 갓나이크의 마무리가 나오면서 여기서 퀀텀 스트라이커가 라운드 하나를 가져옵니다. 슬로우 스타터라는 얘기가 어울리게끔 항상 3, 4라운드 내주고 나서 또 꽉 잡았던 퀀텀 스트라이커였거든요. 그렇죠. 탈감돼요.
그리고 또 두 번이나 2코 라운드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때 못 잡았으면 사실상 승기가 기울거든요. 하지만 이 라운드를 잡으면서 다시 승기를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라운드를 가져왔습니다. 퀀텀 스트라이커. 네. 자, 이번 기회를 살려서 계속 굴려나갈지 양팀의 여섯 번째 라운드입니다. 그 CS는 C를 꽉 잡겠다 해서 오퍼를 들고 왔는데 일단 C에서는 그래, 교환이 없을 예정이고 오히려 A쪽의 퀀텀 스트라이크가 좀 전진 수비를 생각하는 거 같죠? CS 치고 나갑니다 또. 자, 이번에 비창문 지나서 일단 사운드 들었어요. 리셋팀이 정말 영리한 게 한쪽을 푸쉬를 넣어서 상대방을 밀어넣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자꾸 로테를 돌리거든요. 눈총? 후이탄 일단 잠깐 막아놓는 거죠. 이거는 너머는 왔는데 위치가 일단 로켓이 먼저 왔습니다. 펜티탄 던지고 이거 맞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는데요. 피 좀 달았겠는데요. 살짝 넘어오는 거. 야. 로켓. 자,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여기까지 먹혔다, 여기 백업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A사이트에 균열이 생기네요. 그런데 그 TS니 강제적으로 피지컬로 그 균열을 다시 한번 메꿉니다. 자, 근데 이거 로테를 돌아주고 있는데 네. 숨어있는 거 럴킹하고 있는 거 확인 안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들어갈 때 럴킹하는 경우 없었거든요, 퀀텀 스트라이크가.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 코사. 코사가 아! 아! 자, 이거 뛰어야죠. 이거 잡아서 바로 달려야 돼요. 네. 그냥 달려야 돼요. A가 비었다. 누가 먼저? 이거 썬데이가 믿고 백업 믿고 그냥 설치해야 됩니다. 네. 설치 들어가요. 에피나 일단 하나. 10X. 눈을 가려주지. 여기서 둘둘 교환이 되고 2대 2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지금 A 탑 쪽 먹힌 상태라서 갈라이크 선수가 설대 안쪽에서 시작. 오, 위치까지 확인. 너무 좋은데 이러면. 뒤 봤어요. 이러면 위치 알고 있죠. 붙어야죠. 붙어야죠. 와, 아, 갈라이크. 슬로우 스타터가 이제 좀 출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퀀텀 스트라이커. 그리고 마지막에 궁 포인트까지 확인하면서 갈라이크 선수한테 넘겨주네요. 아, 갈라이크. 테넥스 위치 걸렸죠. 급하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테넥스도 여기서 원더워커에게 마무리가 됩니다. 확실히 퀀텀 스트라이크가 3-4라운드 슬로우 스타트가 진짜 맞나봐요. 이미 출발한 이상 또 퀀텀 스트라이커는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역시 확보. 뒤쪽 베이스 쪽 라인들 확인하기 위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 같죠? 유리한 상황에서 일단 뭐 리셋은 인원을 좀 잃었기 때문에 최대한 세이브하는 포지션을 잡고는 있는데요. 또 이제 리셋 팀도 영리한 게 레이즈를 미리 A 숏에다 넣어놓고 정보를 따면서 다른 곳으로 로테를 돌고 있습니다. 자, 그 영리한 플레이를 바탕으로 일단은 최대한의 라운드 스코어는 내주더라도 이득을 하나 보고 싶을 텐데. 아, TS 오퍼로 재미 많이 보네요. 네. 스파이캠으로 일단 위치 확인한 것 같죠. 이거 지금 로켓 당황했어요 약간. 어? 사운드 들리는데. 이거 일단 위치 걸린 거 확인했으니까 바로 움직여주죠. 체력 오. 그러면 설치까지 한다면 오 플러스 1500 거리거든요. 네. 네. 크레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올라왔지만 그대로 한층 더 올라가면서 마무리. 이게 장전 사운드 너무 아쉬운데요. 이게 총을 집어 던지고 싶었을 거예요. 네. 마음만큼 진짜 총을 이마에다 던지고 싶었을 텐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석가래 아래쪽에서 상대 마무리 짓고 세이즈에게 리테이크까지 넘기면서 궁 포인트 깔끔하게 챙겨나갑니다. 무결전 플레이 완료가 되겠죠. 리셋 이건 코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사실 이렇게 C사이트가 다 먹히고 나서는 리테이크 하기 힘듭니다. 그쵸. 자, 그 힘든 상황 5대5에서 퀀텀 스트라이커는 뚫어내야 합니다. 리셋은 이번에 반드시 승기를 가져와야 하는 자금난에 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망칠 곳은 없다. 분노? 분노를 한번 표출해 보는데 분노를 한번 TS 분노를 한번 그리고 데미 장식. 일단 테넥스가 코사 정리, 로켓도 마무리가 됩니다. 서로 이러면은 물고 물리는 싸움에서 그리고 롱인 건 이미 뻔히 알고 위치 걸렸어요. 썬데이 썬데이. 아, 제발. 은신처에 몸을 숨기긴 했는데 걸렸어요. 아, 썬데이 잡아냈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네,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인원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리테이크 끝까지 부여. 너무 쉽게 뚫렸고 B를 뚫었던 그 그림 그대로 다시 한번 창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창문 소리예요. 그렇죠. 오우, 로켓 반응. 그래도 원더워커가 순식간에 두 명 정리. 코사까지 커넥트 쪽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알고 있죠 코사. 그리고 해체 오메니 썬데이가 있기는 한데 썬데이가 갓라이크에게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오, 아, 성강 위치가
들어왔는데 하나! 아, 이 정도면은 에이. 그래도 코사의 백업이 굉장히 빨랐고 잡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파이크는 기지에 있어요. 네. 아, 로켓 선수가 스파이크 들고 와서 다시 또 루트를 정해야 하는데 홀로 해야 합니다. 체력도 67. 아, 네, 일단 C 최고로 많이 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A 사이트로 로테를 돌아주면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1대3 상황. 수적으로 너무 불리한데. 네. 그러니까 따로 다닐 필요 없이 컨텐츠 할 때 그냥 우르르 같이 다니면 어? 되는데 피 5. 부활. 다음 기회. 그러면 이렇게 입장 그냥 강제로 마감?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무리. 원더워커. 라운드 스코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한번 이용을 해보겠죠. 리셋! 여기까지! 갓라이크가 오히려 테넥스를 잡아냅니다. 스파이크 떨어졌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갓라이크는 살아났고요. 네. 다시 주어서 스파이크 설치. 리그를 할 수 있는 시간 충분하죠, 이거는? 설치까지 완료됐어요. 이거 궁을... 한번 진짜 써주려고 준비하는 것 같죠, 이거는? 네. 저렇게 회복까지 해주면서 양각으로 한번 들어와 보는데요. 그 뒤로 크게 돌아요. 네. 크게 돌아요. 로켓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하나만 끊어줘도 돼요. 하나만. 로켓! 아! 로켓! 이렇게 되면 C롱도 뚫렸고 C롱이 뚫리니까 앞과 뒤 동시에 공략당합니다. 무시! 네. 완벽하게. 사실 이제 레이나는 1킬을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그쵸. 이 요원의 특징을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냥 트레드킬을 내면 되거든요. 최악은요? 세이지가 바로 죽는 거예요. 최악은. 그 세이지. 픽은? 세이지! 에피나 죽었어요! 사장님 여기 원 플러스 원이요! 아, 에피나 한 발에 두 놈 깔끔하게 잡아내면서 순식간에 아. 5대3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스파리 쪽이다. 이러면 세이지의 궁극기도 활용이 안 되거든요. 이게 최악이를 말했던 그 최악의 수와 원 플러스는 하나 더 갔어요. 네. 세이지가 잡히고 부활은 다음 기회에. 가장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이 리셋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롱에서 많이 픽을 했기 때문에 미드에서도 나왔고요. 퀀텀 스트라이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진 수비를 또 보여줄 수 있죠. 전반의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세이브는 의미가 없고요. 나선데이 지금 떨고 있어요. 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 이 상황은 최악이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A롱 긴 길에다가 전진을 한 이유가 부활을 이용해서 좀 이득을 보기 위한 움직임인데 하필 세이지가 너무 먼저 감정이 파괴돼. 그렇죠. 제가 항상 저렇게 해서 욕을 먹거든요. 자, 석관리 쪽에서 코사가 장막으로 이제 시야 네. 가려주긴 했는데 인원의 부족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해버리고 하지만 코사가 로켓을 바로 마무리 지었고요. 탑 쪽에서 계속 아래 지향 사격. 썬데이도 여기까지. 옆 충전이 필요해. 깔끔하게 시작 오퍼 한 방군요. 세이지, 세이지가 A로 로켓 A 커넥트에서 한번 들어와 보나요? 이거 갈라이크 선수가 그냥 낚시성 네. 이거 사운드 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넘어오는 거 봤어요. 넘어오는 거. 오 유로 파신 거. 하지만 A 찔러요. A 찔러요. A가 진짜예요. 진짜 A예요. 네. 한 명을 미끼로 던져주고 A로 왔는데 페넥스가 어 그래도 클래식으로 잘해줬어요. 네.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설치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세이지가 장벽을 막아놓고 헤븐만 탑만 견제해준다면 일단 설치는 완벽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서 로켓이 돌고 있다는 점. 만났어요. 로켓. 로켓. 호사. 호사. 아! 로켓. 반자놀이의 한 방. 여기 있는 줄도 몰랐죠. 자 이렇게 되면 로켓이 고스 들고 리테이크 한번 들어와 보는데요. 봐야 할 곳이 많은데. 오? 하지만 양각이거든요. 네. 누나 고수. 그리고. 어? 1대1. 하필 페인트탄. 이 게임은 총쏘는 게임이었습니다. 에피나의 그렇죠. 이러면 다른 곳으로 무조건 돌릴 텐데 네. 돌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시쪽. 어? 자 에스퍼란자 선수가 갈라이티크 다시 한번 관자놀이에 한 방 먹여줍니다. 네, 클래식이 정말 좋은 게 우측 네. 버튼이 샷건처럼 세 발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노란색 신드롬 선수가 클래식 버려놓고 일단 교환해서 하나씩 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독. 자, 근데 A 사이트에 낚시성으로 사이퍼를 넣고 그리고 C롱을 들어가겠다는 생각. 진짜 조용히 C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거든요. 네. 무혈입성. A라고 생각하고 다 A 백업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은 오멘도 지금 뒤 살짝 보는 장면에서 그렇죠. TS니 장벽 맞고 이러면은 로비 쪽과 B 로비 도는 타이밍과 C방만 봐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넘어오는 거 사이퍼도 체크해야 합니다. 코사! 그렇죠! 코사가 로켓도 정리를 하면서 테넥스의 발목을 한번 붙잡았고요.
사실 코사는 할 걸 다 했습니다. 낚시도 했고 상대방도 잡았기 때문에 모든 역할을 다 했고요. 설치가 된 상황에서 리테이크하러 오는 리셋의 발걸음이 좀 무겁습니다. 근데 이미 TSM. 장벽을 막힌 걸 알아서 올 수 있는 위치는 사실상 지금 정보를 얻은 게 얘네 무조건 C방이다. C창 쪽에 있다. 그렇죠. 차고 쪽으로 들어오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TSM이 이거 3킬 하겠는데요. 어? 근데 TSM이 뭐 오기도 전에 에피나가 깔끔하게 들어 카메라 바로 침. 테넥스 이거 A다라고 얘기하는데 테넥스는 마무리 눈총 던지면서 타이밍 대박이었어요. 자 이렇게 남아있는 시간에 설치가 완료됐고요. 자리를 잡습니다. 장벽까지 유로파 신드롬 탑쪽 여기야. 자 이번에 리테이크 할 때 헤븐과 같이 리테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TSM이 계속해서 탑쪽도 한번 체크해주고 있고 크게 도는 퀀텀 스트라이커. 원더머커 그리고 장벽 뒤쪽 알고 있죠. 그대로 마무리가 돼. 아마추어 리그. 다시 한번 A사이트 쪽. 그렇죠. 하지만 네. 네. A쪽이 다시 흔들리고 있는데 그 사이 또 갈라이카 또 C를 찔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두 번 실패했거든요. 야 3세 번은 아니다. 이번에는 C쪽. 이게 진짜 수비 입장에서 억장 무너진 게 A와 동시에 C도 뚫려버리면 중간에 또 리베로 역할하는 선수들은 다리가 다 묶여버려. 그렇죠. 뭐야? A야 C야 어디야? 로켓까지 TSM이 마무리를 했고요. 동시다발적인 전투에서 모두 그림자가 퀀텀 스트라이크 쪽 승전보가 울립니다. 썬데이 홀로 남았고요. 스파이크 설치 A 사이트. 사이트에 설치하고 바로 베이스 쪽 가요. 이게 정말 영리한 게 한 곳에 여러 곳을 어택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어딘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담스러운 부분을 제대로 공략해내면서 퀀텀 스트라이커스가 12번째 포인트까지 가져가기 직전입니다. 벌써 12-4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가지고 네. 자 그래도 하나는? 다음 라운드를 위한 상대방의 기세를 한번 톡! 그리고! 놀랬어요. 썬데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리셋입니다. 원더워크가 이번에는 내가 특공대 특임대 역할을 해주겠다. 눈총 두 개 빼주면서 페이크성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부러 소리내는 거예요, 발사님.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눈치채고 빠져서 이 와중에 원더워크가 욕불 받으면서 이게 또 갈라이크가 이 와중에 또 원더워크는 A사이트를 혼자 정리했어요. 2대1의 싸움을 소멸해라. 참 이게 개미장식 로켓! 하나이크 정리, 그리고 잡아낼 수 있나요? 사냥꾼의 분노? 일단 흘러갑니다. 그리고 로켓이! 로켓. 하나 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로봇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진짜 A인가 싶어서 다시 급하게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파이크는 저기 떨어져 있거든요? 네. 이걸 확인을 못했나요? 설치! 엉덩이다! 설치가 됐는데 뭐 이거를 하지만 잡아냈습니다. 이걸 로켓이 네. 로켓이 어느새 너 데미장치 썼으니까 빨리 해체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온 게 해체에는 궁극기 포인트가 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일은 랭크팀이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이거 꼭 아시면서 B나 C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스파이크 위치 보세요. 이미 떨어뜨려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네. 작업을 치는데 너무 조용한 걸 눈치를 채고 와우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는 B나 C를 생각했는데 A쪽에서 작업이 걸렸고 부활은 들어갔지만 네. 이러면은 A를 갈 필요가 없는 게 뒤쪽 베이스만 길목 막아놓고 장벽까지 설치해버리면 세이스 로켓이? 에피나 이거 실수죠 이거는? 자 어떻게 되면 커넥트 연결부가 뚫렸습니다. B사이트 설치는 됐고요. 근데 브릿지 궁극기와 서든과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로켓! 유로파! 자 팀을 위기에서 좀 구해내나요 로켓? 호사도 체력 27 TSM이 로켓은 정리했는데 근데 어차피 설치 위치가 이거 창문 소리여서 네 하지만 공개하러 갑니다. 아 위치 걸렸어요 위치 걸렸어요. 에스카라 한통 잡았어요. 이거 유로파가 그리고 해체까지 야 뒤늦게 발동 걸리는데 유로파? 네 로켓이 스타트를 끊고 유로파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2-6까지 따라가는 리스크 어느 타이밍에 나와보나 유로파! 유로파! 이거 가격? 그래도 또 썬데이가 바로 정리 그리고 로켓 또 TSM을 잡아냅니다. 이거 어떻게 설치해서 복구해야죠? 소이타 위치 좋아요. 소이타 위치 좋은데 뜨거운데! 와우! 와 로켓! 로켓. 뜨거운 와중에 자 이러면은 다시 한번
불이 좀 붙는데요 리셋에게. 마냥 추하게 빨라요. 깔끔한데요. 부수기 전에 체크했습니다. 갇혔다. 이거 좋은 게 한 명 갇혔으면은 빼고 올 수밖에 없고 두 명이면은 A 사이트 두 명이다. 다른 데로 빨리 돌려야죠 이거. 컨터. 그래서 창문 지나서 B 사이트 쪽으로 가는 선택인가요? 리셋은 지금 이미 A에 두 명 있다는 거 정보를 줬어요. 네. 이거 그래서? 에피나가 무리할 필요 없이 에피나 무리 안 해도 그렇죠. 되는데 이게 제일 깔끔해요. 항상 언급된 게 비사이트의 단점 중에 하나가 네 데미지 갈라이크 파티가 그대로 시작 도전에 끝납니다. 그 파티는 내가 바톤 받아서 우리가 하겠다. 이러면 썬데이의 마지막 오퍼에 모든 걸 좀 걸어야 하는 리셋. 그림자 하지만 1대5거든요 아, 뒤로 빠지고요. 공기가 이긴 합니다만 오퍼의 기적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여기까지 무결점 플레이가 나오면서